Do you think Korean is difficult? Korean is the easiest language to learn in the world. It's called language. Let's learn Korean together. Korean Click will help you. Korean Click 여러분, 안녕하세요. 떼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배운 것, 그 다음 버전이에요. 우리가 한국어에서는 자음이 단 자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쌍자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2강입니다. 바로 겹자음, 겹모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밑에 여러분들이 이 저희 홈페이지에서 공부할 때는요, 여기서 이 내용 제가 설명드리는 하단에 있는 내용 교재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후에 진행되는 게임들은 바로 여기 있는 부분들 눌렀을 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제가 미리 위에다 올려놨고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꼭 한 번씩 누르신 다음에 저처럼 함께 문제를, 게임을 풀어가는 이런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단 쪽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보면 오늘의 주제가 나옵니다. 오늘 바로 이 쌍기역, 지긋, 띠읍, 시옷, 지읒의 쌍 다음이 합쳐진 거예요. 합쳐진 거. 똑같은 것을 우리는 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쌍둥이라고 표현을 쓰는 것처럼 이제 이 기역이 두 개가 모이고 디귿 두 개, 비읍 두 개, 시옷 두 개, 지읒 두 개씩 합쳐진 것을 우리는 겹자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기역, 쌍기역, 쌍기역, 쌍 디귿, 쌍 디귿, 그리고 쌍 비읍, 쌍 비읍, 쌍 시옷, 쌍 시옷, 그리고 쌍 지읒, 쌍 지읒.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는데,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기역 하나 있었을 때, 기역 하나 있었을 때는 여기에 가리면, 이렇게 가리면 가가 됩니다. 가. 가. 그런데 쌍 기역이 됐을 때는 까, 까가 되는 거예요. 까. 자, 이렇게 가리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가리면 이 자음을 하나 가리면 가인데, 이것을 쌍 기역이 함께 합쳐지면 까가 돼요. 까, 까. 자, 이번에 쌍 디귿은요, 따, 따, 따. 자, 이번에 비읍이, 쌍비읍이 합쳐지면은요, 빠, 빠. 자, 그리고 쌍시옷이 합쳐지면 싸, 싸. 그리고 쌍지옷이 합쳐지면 짜, 짜. 이렇게 여러분들이 까, 따, 빠, 싸, 짜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쌍기역부터 쌍지읒까지 오늘 알아본 거고요. 이것을 계속 여러분들이 말하는 연습과 듣는 연습을 하실 때 이 한국어의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 단어를 함께 같이 보면은요, 우리 세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까치, 까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물, 이제 열매를 따다, 따다, 나무에서 열매를 따다라고 해서 따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빠, 오빠 알죠? 올드 브라더, 이 오빠, 오빠라고 하는 부분, 여기서 오빠가 되고요. 그리고 물건이, 물건이 저렴하다, 싸다 했을 때 물건이 싸다, 싸다. 그리고 아빠, father, 아빠, 아빠 아시죠? 이 아빠, 오빠 할 때 빠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들 쌍지읒이 우리 보면 쌍기역부터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까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아시죠? 자, 자음, 모음, 그리고 쌍자음까지 우리가 알아보고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파벳
예, 이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쌍시옷, 쌍비읍, 쌍지읍, 쌍기역, 쌍디귿이라고 우리가 읽는 거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어디에 맞는지 한번 볼게요. 쌍지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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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쌍지읍. 어딜까요, 여러분? 쌍지읍. 쌍지읍. 이렇게 들으시면서. 쌍지읍. 네, 들으시면서 할 수 있어요. 쌍디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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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디귿은요? 쌍디귿. 쌍디귿. 자꾸 얘기. 쌍디귿. 여기 쌍디귿. 그 다음은 쌍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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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쌍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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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비읍과 쌍디귿. 여러분들이 약간씩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쌍디귿, 쌍비읍, 쌍비읍, 쌍디귿. 자, 이번에는 쌍시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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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씨도 보고 듣고 하면서 맞추는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겹자음 알파벳. 자, 듣는 것. 듣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맞추는 거예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쌍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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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죠? 쌍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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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비읍이요. 쌍비읍. 쌍비읍.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쌍비읍. 쌍비읍. 쌍시읍. 쌍시옷. 쌍시옷. 자, 쌍시옷. 그리고 쌍디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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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헷갈릴 수 있는 거 방금. 쌍디귿. 쌍디귿. 쌍비읍. 쌍비읍. 쌍디귿. 쌍비읍. 자,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쌍비읍. 쌍비읍. 쌍디귿. 쌍디귿. 자, 구분점을 좀 아시겠죠? 자, 쌍지읒. 마지막으로 쌍지읒. 쌍지읒. 이렇게 우리가 쌍시옷, 쌍지읒, 쌍기역, 쌍비읍, 쌍디귿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거예요. 이제 단어를 우리가 쌍자음을 활용해서 단어를 만드는데요. 잘 들어보시고 맞는 거 연결하는 겁니다. 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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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어들 중에서 까치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까치. 까치.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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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빠. 한 단어죠? 빠. 자, 한 글자. 빠. 자. 자.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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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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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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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빠. 오빠. 그 다음에 싸. 싸. 들으셨어요? 너무 빨랐나요? 다시 한번.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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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싸. 그 다음 싸다. 싸다. 물건이 싸다. 가격이 싸다. 싸다. 자, 싸다는 싸다. 싸다. 그 다음에 따다. 따다. 과일을 따다. 열매를 따다. 따다. 자, 잘 들으셨어요? 따. 따. 따요, 따. 여기 따. 따.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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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까.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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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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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빠, 아빠, 빠,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쌍자음에 대해서 연습을 하면서 게임도 할 수 있는 예,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쌍자음 배운 거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고 연습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